캡틴 코만도, 주인공이 다가오는 악당들을 물리친다는 내용입니다. 팔을 휘두를 때마다 피가 튀면서 몸이 뚝뚝 두동강이 납니다. 다음은 사무라이 쇼다운. 현란한 1대1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이겼습니다. 패자의 가슴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아오릅니다. 제목 모탈 컴뱃. 다리 위에서 격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끝내기 주먹을 날렸습니다. 잔인합니다. PP's and BB's. 폭탄이 터지기 전에 미로를 빠져나가 탈출한다는 내용입니다.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폭탄이 터집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본 오락 프로그램들은 모두 불법으로 복제된 것들입니다. 잔인하고 선정적인 외국의 오락 게임들이 그대로 복제돼서 청소년 오락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복제는 어떻게 하는가? 오락 게임용 기판입니다. 빨간 동그라미 안이 게임의 내용물이 담겨있는 기억장치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부분은 복제를 막기 위해 특별히 장치된 회로 뭉치입니다. 원래 기판을 갖다 놓고 이 두 부분을 다른 기판에 다시 배열시키면 똑같은 내용의 복제 기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은 원래 기판, 그리고 왼쪽은 복제 기판입니다. 대체로 복제 기판은 원판보다 크기가 큽니다. 밀집되어 있는 원래 기판의 각종 부품들을 풀어 헤쳐서 다시 배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판만 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판에 부착되는 심의 필증까지 위조합니다. 적발된 600장의 위조 필증입니다. 기판에는 각각 고유의 심의 번호가 매겨집니다. 따라서 기판마다 심의 번호는 다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과 왼쪽 필증 모두 101번 같은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진짜와 똑같은 위조 필증인 것입니다. 서울 청계천 세운상가. 한때 불법 복제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사무실 한 군데를 가봤습니다. 기판에 부착시킬 각종 부품들이 널려 있습니다. 사무실 구석구석 복제된 기판들이 신문지에 가려진 채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복제품 단속이 강화되는 요즘 청계천은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되질 못합니다. 이제 청계천에서는 잘 안 해요. 옛날에 청계천 내에서 위에 9층, 10층, 11층 다 했는데 지금은 다 변두리로 나갔어요. 점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판매하는 사람 잡으면은 그 앞에 또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용자를 잡으면, 소비자를 잡으면 이 사람이 앞에 사람밖에 몰라요. 불법 복제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하게 심의를 거쳐 유통되는 오락게임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폭력성입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격투만 벌입니다. 주먹이 모자라면 서슴없이 각종 흉기가 등장합니다. 소구식 승부 개념만이 존재합니다. 제목 병정놀이입니다. 그러나 화면을 틀어보면 고스톱 게임입니다. 화투페이 원래 그림 대신 군대 계급장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놓고도 제목은 병정놀이입니다. 업소용 오락게임 심의는 전자 유기장 협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유기장 협회, 오락실 업자들이 모여서 만든 권익단체입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이익단체가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악당하고 있는 게 수익과 윤리성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동업자 단체들이 윤리성 검토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심의에 참여하는 구성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의 명단입니다. 공무원 6명, 그리고 유기장 옆에 간부 3명입니다. 학자나 전문가는 물론이고 청소년들의 보호자인 학부모나 교사마저도 전혀 심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단체 임원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이라든지요, 학자들이요, 아무 구속을 받지 않고 사회의 어떤 그 공공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심의위원으로 이촉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의 기준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사행성과 퇴폐성,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정서 유해 여부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기준이 서 있질 않은 것입니다. 그나마 폭력성에 대한 언급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극장에서 뭐 이날 같으면 가령이 놈 총을 맞아서 쓰러진 놈 피가 나는데 이거 피가 안 난다는 건 얘기가 안 된다. 어깨가 맞으면 피가 이렇게 촥 솟는데 알겠어요? 그건 현실 아니냐? 마지막으로 법이 잘못돼 있습니다. 오락 내용물에 대한 심의 규정이 엉뚱하게도 환경위생을 다루는 공중위생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심의에 관한 최종 감독기관도 보건사회부가 됩니다. 보사부가 영상물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보사부, 따라서 보사부는 지난 90년 산하단체인 유기장 협회에 심의권을 위임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이 공중위생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하는 자체가 조금 합리성이 좀 없습니다. 그 문제부터 먼저 해결되셔야죠. 카메라 출동입니다.